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대비해 정부가 오는 6월 5G의 첫걸음인 만큼 통신 3사의 경쟁이 대단한데요. 이보경 기자와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주파수라는 것을 도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라는 도로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차선 도로냐, 10차선 도로냐에 따라서 차의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5G 시대 새 판을 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 안을 공개했다고 하던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입니다. 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5G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역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경매 시작가를 보면 우선 3.5GHz가 2조 544억 원, 28GHz 대역은 6,216억 원입니다. 총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경매 시작가가 3조 3천억 원이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사들은 가져가고 싶은 주파수 폭과 좋은 주파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에 나서는데요. 특히 3.5GHz 대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커지면 통신 요금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G가 지금부터 20조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걱정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소비자 후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주파수 경매를 이 매출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네, 이 경매 가격에 대해선 통신 3사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데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량 제한에서 3사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이 3.5GHz 대역에서 280MHz 폭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총량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3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3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총량 제한을 100MHz 폭과 110, 120 이렇게 제시하고 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와 이 KT와 LG유플러스 이렇게 진영이 좀 나뉘게 되는데요. SK텔레콤은 12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입자당 주파수를 고려할 때 5G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없이 제공을 하려면 120MHz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입자가 많은데 주파수를 동일하게 확보할 경우에 가입자당 주파수가 낮아져서 소비자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응우랑 개구리가 되자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 IT 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자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가 120MHz 폭을 가져가게 되면 한 사업자는 40MHz 폭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 최고 속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3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 결국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5G 서비스입니다. 이때 지배적 사업자한테 50m 앞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파수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5월 초에 앞서 말한 이 총량 제한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서 확정된 주파수 공고가 나오고요. 6월에 이 주파수 경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네, 5G 주파수 경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